쉽게 갈 수 있는 플레이인데 예. 지금 굉장히 여러 플레이를 하면서 한소희 선수 이동 공격까지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대1 상황을 또 잘 만들었죠. 네. 지금도 약간 오버되는 상황이었는데 염혜선 선수가 잘 잡아줬습니다. 예. 헬스가 받고 박정환 8골 연타로 주먹으로 밀어냅니다. 네. 염혜선 이거 잘하죠. 네. 네트 밖으로 보았습니다. 자, 들라지도 중앙 공격수 나이스였어요. 저는 염혜선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약간 타이밍을 끌면서 자세를 낮출 때 요거 꼭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본인 세터들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00% 안정적이지는 못했지만 공격수들이 워낙에 다 잘 처리해주고 잘 때려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다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리시브 라인에서 지영 언니를 비롯해서 이제 레프트들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꼭 이겨서 결승을 올라가고 싶습니다. 지금 또 다시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하게 됐는데 진짜 팬들이 너무 그립고 목소리도 다 잊어버린 것 같고 하는데 그나마 랜선으로라도 이제 얼굴 보면서 힘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인삼공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트로피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멀리서라도 꼭 저희 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